그리고 리신을 할 때 제일 네.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네. 리신 궁찰 때 힛딜 좀 넣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이콰!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제접 한번 했다고 그냥 베이가 삼성 그냥 뭐 뿌려주잖아요. 아 그쵸? 넥슨이 다람쥐 토끼 뿌리는 거 마냥. 네. 이게 딱 그게 미신인 것 같긴 해도 좋네요. 그쵸. 와. 우리 등수가 증명해주잖아 지금. 미쳤다 2등, 1등. 이건 진짜. 아 이거 진짜 꿀팁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닌가 싶네. 오늘의 꿀팁.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쌀뜨물부터 엄마한테 준비해라. 말을 해라. 그쵸. 그리고 네, 저는 자기 전에 말하는 편이에요 엄마한테. 아 자기 전에 그래 효율. 자기 전에 어머님한테 네. 이제 아 내일 아침에 제가 뭐 중요한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거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쌀뜨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뭐 부모님께서 아들 잘 된다는데 뭐 그거 하나 못 해주실까요? 예? 네? 아 맞죠. 쌀뜨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제사 한번 지내고 그다음 게임 들어가면 뭐 기물을 이제 안 뜬다. 네. 제점 한번 해주고. 어. 그러면 뭐 와. 그냥 뭐 점수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거의 무적인데요? 그냥 한 판 딱 안 뜨면은 지금... 그냥 제접 한번 하면 되고. 그쵸 그쵸. 제 점수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거 못 믿는 시청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제 점수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 표면님 못 믿는 점수 사람들 한번. 있네. 네. 그리고 네. 이분이 이거 1530점 이 계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캐가 1400점 또 세 번째 아이디도 막 1300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모든 계정이 다 1500에서 1300점 사이에요. 한 3, 4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진짜 방송이어서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진짜 제 비법을 이렇게 풀면서 서로 윈윈하자는 마인드 뭐 시즌도 끝나가는 마당에 그냥 뭐 이렇게 비법도 풀면서 서로 잘 되는 와. 거 좋잖아요. 쌀뜨물 와우 리븐 삼성까지 그쵸. 뭐 그것도 진짜. 모르고 이때까지 게임하던 사람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시즌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아, 이제 랭킹도 좋댔어요. 노려보고 오늘 꿀팁 뭐라고요? 다 방출해가지고 저 다음 시즌에 랭커 못 찍을 것 같아요. 아, 자 동글님 자리도 이제 위태위태해지시겠네요. 네. 사실 저희만 아는 꿀팁들이었는데 선생님 이번에 Q가 너무 낮은데요? 마스터 3명에 금화 5명이에요 선생님. 이런 판에는 뭐 양산다 느낌으로 장갑 먹고 야쏘 데케 칠게요. 장갑 먹고 장갑이. 그냥 야쏘 데케 그냥 편안하게? 네 그쵸. 제가 이제 이번 판은 야쏘를 네. 하려고 결정했던 이유가 제 비장의 무기이자 뭐 데케를 쳐도 순방을 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데케를 쳐도 순방을 한다? 싶거든요. 아, 네, 그쵸. 이게 제가 이거 옆집 와이파이를 훔쳐 쓰다 보니까 지금 좀 끊기거든요. 잠시만요. 아, 네. 됐네요. 오케이. 와이파이를 그거 조금 여러 명이서 같이 쓰다 보면 끊기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리고 이제 돈 주고 쓰는 게 아니라 옆집 거를 훔쳐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게 쓰고 있고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비밀번호는 어떻게 해킹하셨나요, 선생님? 뭐 1부터 100까지 그냥 뭐 화장실에서 이제 한 번씩 두들겨 보면서 그냥 비번 72인 걸 알고 뚫었거든요. 아 비번을 뚫으셨다. 그 제가 알기로는 네, 그쵸.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굉장히 긴 걸로 아는데 막 8자리 숫자 아닌가요? 아니요. 네. 원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72 하니까 간편하게 뚫리더라고요. 일단 야수. 아 야수. 그쵸. 정성까지 나왔네요. 그쵸. 그냥 박을까요? 아 기다려보세요. 선바자 뜰 수도 있잖아요. 아 가렌 올리시고 야쏘로 안 갈 수도 있어가 아니고 선바자가 뜰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 판은 뭐 데께로 갈게요 그냥. 오케이 좋아요. 그니까 데께로 가도 순방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차피 저희 네, 야쏘로 갈 거잖아요. 네네. 채팅으로 야쏘 간다 이렇게 치는 게 낫나요? 아 안 돼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했다가 네 이악 물고 따라오더라고 한 명이. 아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조용하게 아, 잘 먹고 갑니다 느낌으로 천천하게 좀 숨기면서 네 야수 안 가는 척하면서 네, 그쵸. 여기서 원래 이제 오공 하나 딱 넣어주면서 이신성까지 국룰이거든요 빌드업은. 그쵸, 지금 템도 정손에다가 장갑까지 정손수 네, 정손수가까지 나왔다? 뭐 게임 쉽네요. 아, 오케이 그쵸. 다음 켄츠는 뭐 행운 살죠? 인사? 와 까비 여기서 잭스를 노렸는데 다음 턴 이자? 개꿀. 와우 오공 떴죠? 이러면 다 팔고 오공 넣고 이자. 다 팔면 이자인가요? 와우 네 이자죠. 이자를 진짜 누구보다 빨리 계산하시네요. 그쵸 밥 먹고 이것만 했으니까 뭐 초반에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바로 팔게요 그냥. 뭐야 이런... 잠시만요 뭐 삼성 찍힌 소리가 들렸는데 저거 뭐지? 어? 야수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피오라 매 마르겠는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일단 이자부터요. 이거 플랜이 바뀔 수도 있겠다. 무난 피오라 삼성. 이거 개 이 사람 어? 쌀뜨물 떠왔네. 아 이거 아니 이거 제접까지 했네. 방송 봤네. 이 사람 전턴에 제접하고 온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무조건 제접했어요. 아 이거 방송을 봤다고? 아 이거 벌써 퍼졌네. 이거 네. 일단은 돌거북까지 좀 째보고 맞으면서 네 운영 쪽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운영 쪽으로? 어? 네. 아 안돼요 안돼 안돼. 오케이. 피오라 선밭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삼성 찍힐 확률도 작으니까 야수 아니면 안 보는 걸로. 오케이. 여기 하위권들은 대가리가 이미 깨진 것 같아요. 네, 머리 뇌수가 흐르고 있네요. 그렇죠. 벌써부터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자도 안 보면서. 일단은 아 진짜 이거 운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운영이요? 아 운영도 배우고 싶네요, 선생님. 저 저는 뭐 요즘 운영하면은 그냥 뭐 애쉬 찾기나. 애쉬찾기? 뭐 워이찾기나 그런 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조금 이렇게 되면 운영으로 가게 된다면 저를 네. 강의해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쵸.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해요. 만약에 운영으로 가게 된다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뭐 저도 롤체를 처음 배울 때 막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네. 뭐 진짜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네. 막 그러니까 진짜 막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 여기서 그쵸? 왜 이러지? 왜 설명 안 해주지? 이러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진짜 내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가 플레이를 한다 생각을 하고 네. 강의를 쳐야 돼요 할 거면 운영 쪽으로 가게 된다면 때문에, 그렇게 하죠. 네. 그쵸. 운영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일단은 뭐 애니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올려주시고 오케이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는 초반에 자연방으로 기물 뜬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별로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어차피... 템도 네. 줄만한 애가 없어. 당장 이성도 없고. 그쵸. 그러면 그냥 저는 이럴 때 그냥 초반에 무조건 맞으면서 연패하거든요. 그쵸. 어차피 맞을 건데. 네 연패하면서 그쵸 그쵸. 돈이라도 근데 여기서 이기면 좀 사고인데. 선생님 이거 이기는 각 보시나요 혹시? 아 이거는 절대 못 이기죠. 그쵸. 상대 베이가한테 스택 쌓아주면서 그쵸. 뭐 응원도 좀 해주고. 그쵸. 자비를 좀 베푸는 거죠 초반에. 그쵸. 초반에는 좀 패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지금 때려도 이러면 이제 야스오를 이제 얼마나 풀려있나 그걸 보는 게 관건이고 여기서는 이제 조개를 먹을 것 같아요. 정손순 기반으로 이제 딜러들 아 이러는 조개? 이러면 저는 검을 먹을 것 같긴 한데 먹을 수 있나요 혹시? 안 되면 조개 하는 걸로 하고 오케이? 이러면 그냥 검 조개 먹죠. 오케이. 어차피 첫 픽은 조개였으니까. 그쵸 그쵸. 네, 어차피 저희 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 근래 느낀 건데 제가 저번에 네. 수은을 만들어야 되는 판인데 1원짜리여서 기분 나빠서 안 먹었다가 수은 못 만들어서 7등한 적이 있거든요. 아 저도 그거 조금 예전에 깨달았었어요. 템은 네, 필요하면 1원, 1원짜리여도 그쵸. 먹어야 된다. 그쵸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돼요. 그쵸. 자 진짜 안 주네. 애니 리산 팔고 일단 피오라 올리고. 네네 그쵸. 그쵸 이러고 이제 아까 그 피오라 삼성 친구의 근황을 좀 근황 보죠. 피백 그냥 피오라 하나로 날먹 피오라로 날먹이다. 네 이 사람은 과연 피오라를 할지 그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운영의 대가들은 저기서 꺾죠. 그쵸. 저 피오라로 구랩 간 다음에 이제 좀 밸류 쪽으로 그쵸 만났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야스오 하시나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네. 이 정도면 너무 정중한데요?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쵸. 이럴 땐 조금 시크하게 뭐 한다네요 한다네요. 네? 네? 아 저한테 귀 말았어요 한대요. 네. 아 한대요? 오케이. 네네네. 이러면 야쏘.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살 내잖아요. 막 네. 고립 찍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보면은 피 4연팬도 피가 80이에요. 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만큼 잘 졌다. 이 판 리롤덱이 많다. 리롤덱이 많은 판에는 원래 초반에 좀 트럭 몰면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니까 어쩔 네. 수 없이 계속 각을 보고 있는 거긴 해요. 그렇죠. 이러다가 뭐 야수 선바짜 뜨면은 그럼 어차피 뭐 저 같이 친구는... 그냥 두 중 하나 머리 깨질 때까지 뭐 싸우는 거죠. 어차피 이 친구는 뭐 피오라만 있는 거라. 그렇죠. 피오라 저희가 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태국 이자본 아니고. 근데 지금은 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나오는 애라. 네, 그렇죠. 뭐 안 나오면 뭐 안 하면 되고 그냥 여유 있게 나오면 하는 거고 그렇죠. 잡나요? 자 보자.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성이라서. 네 이렇게 하면 잡겠다. 근데 이미 신성이 있긴 한데 야수 한 마리 빼고 럭스를 넣는 게 더 나을 듯. 네 그쵸? 이러고 이제 잭스를 왼쪽으로 잭스가 먼저 공 돌려주면서 씹어야 되거든요 스킬을. 그렇죠. 네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오공한테 정손 박죠. 팔아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냥 이기죠. 잭스가 공 한번 돌려주면서 네. 딱 노란망까지 걸려가지고 이자 딱 봐주면서 이자까지 미로 한번 지금? 네 딱 오케이 야쏘 이동 야쏘 킨드 이자 깨지면 이자 깨지더라도 그러면 팔고? 네 잠시만요 여기서 마지막 돈 나오면 바로 망설이고 싶은데 될수. 아 킨드 직접 이거 그냥 아 아 킨드 집었어야 돼. 일단 사세요 그거. 우리 운영해야 돼 이거. 아. 엎치고 앞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러고 50 팔고 정손 넘겨주고 수훈까지 박아주면서.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하나를 뭐 잔나 써도 되고. 잔나 어 아칼리한테 쓰죠. 네 진짜 괜찮네. 그리고 잭스한테 벨트 하나 주고. 잭스한테 벨트. 그쵸. 좋네요. 이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50킵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우. 네. 이러고 사람들은 이 생각하겠죠. 어? 머리 깨졌네. 앞에라겠네. 이 사람 컨텐츠 중이지. 오케이. 이 판 한 턴 빨고 가자. 살짝 이 느낌. 근데 실상은 운영. 운영.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하는 거죠. 네.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 그쵸.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진짜 우리가 시청자라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판은 네. 포인트. 이번 판의 포인트. 네 이번 판의 포인트는 이제 8렙 구간에 뇌절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사람들 솔직히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초반 근데, 빌드업은 누구나 하죠. 그쵸. 8레벨 구간에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기는지. 그쵸. 그걸 이제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네. 네. 서치부터 해보죠 이제. 한 4등, 한 5등 정도 되겠네. 1등은 1등은 이제 기물한테 뭐 5등 정도 할 것 같고. 그쵸. 피오라 저 사람은 야스오를 안 하고 꺾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거는 뭐 당연히 꺾는 결과긴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운영을 하는. 네, 이렇게 하다가. 네. 네, 저희는 운영으로 그냥 느낌 알잖아요. 그렇죠, 느낌 알죠. 일단 이번 판은 운영을 할 건데 이번 판의 네, 포인트는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시청자들의... 맞춰서. 운영을 할게요. 눈높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마스터 30점이에요, 선생님. 네, 그쵸. 저 마스터 30점. 아니죠. 살짝 한 평균 시청자들의 티어 때가 한 플레이 네. 1에서 다이아 3 정도. 이제 좀 살짝 다이아 정도 됐으면 이제 채팅 좀 치거든요. 나 좀 하니까 이제. 그쵸. 그럼 저는 다이아. 그러다가 이제 채팅창에서. 네. 채팅창에서 10이 붙다 보면 너 티어 어디야? 네. 그만돼요. 닉네임 뭐야? 이러면 살짝 런하는 아~ 그 느낌. 네. 오케이. 어 이거 업쳐야죠. 돈 많은데. 오케이. 리산 사시고. 리산 사시고. 네. 이건 리산을 넣었으면 이제 현혹을 받는데. 네, 살짝 아쉽네요. 아 현혹. 그쵸? 이번 판에는 패스트 8레벨. 패스트 8레벨. 8레벨 가서 네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네. 뇌절을 얼마나 덜 하냐, 더 하냐 뭐 그런 느낌. 저는 딱 시청자들 수준에 맞춰서 갈게요. 네 제가, 다이아, 제가 보고 네. 네 다이아 2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잘 오케이 다이아 2에 맞는 플레이를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먹을까요? 일단 검을 먹고 검을 먹죠. 자원검. 어? 킨드레드 쓸 킨드, 생각이야? 어 킨드 먹고 쓰죠 그냥. 네. 그게 더 낫겠다. 사냥꾼으로 딱 지크까지? 어? 지크는 별론가요?
거학각을 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당장에 템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인지라. 네. 만약 갔을 때 잭스를 대체할 만한 게 안 나오면은 그냥 네. 아칼리 팔고 네. 킨드레 써야 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냥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제 지크 만들 생각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냥 완벽한 템각을 킨드레만 쓰는 걸로. 오케이. 네, 그렇죠. 막 템각을 너무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아칼리 팔고 킨드. 이거는 저희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업을 밀고 리산드라 넣읍시다. 오케이. 이러고 오른쪽 거 3개 날리고 지면은 아 누누도 사야 되는구나. 누누도 사고 일단 애쉬랑 워윅 양각을 보고 싶거든요 저는. 네. 저 검이 신성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그러면 이 칼을 이제부터 막 지더라도 살살 맞을 거예요. 이 칼을 예줄까요? 이제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이성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자보다는 이제 기물 페어 네. 위주로 안전하게 하는 바로 연승 깨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됐나? 제가 지금 8연패 봐. 행운이거든요 이거 깨면. 그쵸. 이기면 와. 53 그릇 더 하시죠. 네. 아 나이스. 오케이. 먹었네요.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어? 어 뭐야 이거? 아 행운 왜 안 넣었어요? 아 버그 걸렸네 이거? 형 넣은 줄 알았는데?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아 사일러스 하나 떠주면 이제 누누랑 살짝 이 싸움꾼 넣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옥이라서 자 가다다라 순하면 다이애나가 변신하거든요? 네 럭스 위치 깨알 위치 잘 봐주시고 신성 들어간 럭스가 국만 쓰면 이제 국밥이거든요? 그쵸? 어땠나요 선생님? 아 너무 좋네요. 미쳤다 만족. 잭스가 곤봉으로 귀현디어. 그쵸. 럭스궁 신성까지 딱 받았고 럭스궁 써 다라라락 다라락. 아 나이스 너무 좋네요. 아 아 돈 많잖아요. 돈 많잖아. 이것보다 더 세게 낼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쵸? 인정합니다. 네. 주는 기물 선에서는 제일 셌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이제 초밥집을 다녀와서 8렙을 칠 때 이제 네. 뇌절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게 제일 관건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서치하면서 겹친 덱 있나 없나 뭐 이런 건 좀 확인해 주시고 네. 탐켄치 삽니다. 베인 티머가 조금 많네요 베인. 선생님 이즈리 아, 있고 누구냐, 피오라도 이거? 있고 베이가 애쉬는 저기 베이가 쪽에서만 가져가 주겠네요. 네네 그쵸. 이러면 이제 뭐 애쉬 선바자 같은 거 뽑으면서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네 지금까지 돈도 괜찮고 아 돈도 많고 자 그러면 템각을 보자. 투지크? 이거는 솔라리의 주검. 솔라리 투지크? 킨데 팔고 네 킨데 팔고 아 잠시만 투지크? 그 저는 솔라리의 주검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좀 취향 차인데. 솔라리의 주검을 갈까요? 애쉬가 네 솔라리의 주검으로 가고 저 워목으로 뺄 것 같네요. 깔끔하게. 네 이제 솔라리를 다이애나가 이성되니까 다이애나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잭스한테 워목으로 뭐 궁 두 번 돌리라고 네, 그렇게 주시면 좋네요 이게. 네 이렇게 깔끔하게 템 다 뺐고 레버프까지 눌러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그쵸 저희는 이제 4-4 거기서 이제 결전의 순간이죠. 와 이게 맞네요. 지금까지 무난무난해요. 불안하지도 않고 뭐 8렙에 킹 뭐야 애쉬 선받다 뽑는다는 마인드로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템 선택이 너무 지더라도 그렇게 세게 지지 않을 거예요. 럭스궁 현옥 도로롱 도로롱 아 까비 와 나빼드 나빼드 35 네 좋네요. 좋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P20까지 맞고 천바짜 같은 거 잘 뽑아가지고 우승한 경력도 많기 때문에 잭스 사시고 내가 성대하지.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원래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기다리면 복이 오죠. 기다리시면서 네 기다리시면서 애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8렙에 찾아주면 되고 이 친구 베인 리롤 되게 좀 많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이템을 다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밥집 가서 세트나 뭐 아지르 요네 이런 기물들을 먹어주시면 아, 됩니다. 기물을 먹으면 그렇죠. 템을 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돈은 많고 이제 메인 캐리 템은 다 맞춰져 있는데 기물만 완벽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물만 이쁘게 맞춰주면 우승한 거죠. 그쵸. 럭스가 살짝 뽕한 거 같네요, 이거. 첫 공은 좋았는데 두 번째 공이 조금 뽕하네. 그쵸. 느낌 너무 없네, 이거. 이제 일단은 지금 갈까? 네, 지금 시작해 보죠. 네. 팔고? 앞에 팔고. 네, 업치고. 바이 사면서. 오케이, 리롤. 리롤. 애쉬만 본다 뭐 이 느낌으로. 애쉬. 누누. 애쉬. 마오카이. 일단 한 턴만 딱 한 턴만. 일단은 이거는 여기서 킨드 두 마리 올리세요. 킨드 세 마리 올리세요, 이거. 네. 솔라리도 안 받았어요. 이제 시청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뇌절이 온다고요. 저희는 근데 뭐 여기서 일단 템 다 주시고. 네. 시청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네. 이제 무조건 뇌절이 와, 여기서. 뭐 네, 시키바 이거 뭐야, 이거. 뭐 올려야 되지? 뭐 올려야 되지 하다가 이제 뭐 이제 기물 보면 7-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네. 한 마리가 뭐 이제 참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네, 살짝 그렇게 하면 또 시청자를 수준 맞추면서 방금 킨드 세 마리도 또 이겼죠. 그쵸? 그럼 이제 한 톤 뇌절 타이밍 벌었다. 뭐 그 느낌. 어. 네,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물 먹어주고 네. 킨드 팔고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조금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쓸만한 선발자 있으면 그냥 써서 올려라. 이렇게 한 톤 피관리를 해라. 그쵸. 저는 뭐 아지르 잡고 싶긴 하네요, 이거. 아지르? 아니면 리신 잡아도 돼요. 리신? 네, 리신 잡죠 이거. 네. BF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리신... 딱 심호흡 한번 해주면서 아 이거 덱 어떻게 올려야지 딱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러면 솔라리도 이제... 못 받았고. 그쵸. 이러면 이제 킨드레드 팔고 다시 또 이제 애쉬 찾아 3마리. 뭐 애쉬 선밭 기도하면서 네. 쌀뜨물 딱 그쵸, 떠올리면서. 그쵸 그쵸. 뭐 안 뜨면 그냥 제접 한번 하면 리신도 강 나오면 한 턴을 쓸 텐데 네. 이제 쓸 각이 생길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요네 미쳤다. 롤 쌀 사고 안 되고 롤 롤 계속 돌리죠. 애쉬 한 마리 뜰 때까지. 아 이즈가 먼저 뜨네. 이러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즈를 쓰면서 킨드 일성한테 그냥 템 다 몰고 요네 쓰고 일단 요네 쓰면서 네 그리고 잭스 팔고 리신. 오케이. 이렇게 결투가 이렇게 한턴 하고 그냥 킨드한테 템 다 몰아주고 네 오케이. 킨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오목을 리신. 그리고 리신을 할 때 제일 네.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네. 리신 궁찰 때 힛딜 좀 넣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이쿠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맵 밖에 나갈 때까지 보세요. 이런 거 봐봐. 자 하나 둘 힛딜 넣으세요. 하나 네? 둘 셋 이쿠아! 봐봐. 네? 시원하잖아요. 미신 할 때는 입딜이 반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원래 리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바닥 리롤 쳐줍니다. 바닥 리롤. 네네. 요네. 요네, 그렇지. 한 번 더. 네. 아 이럴 때 너무 궁금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붙여요. 네. 킨드는 붙여요? 사일 팔고 킨드만 붙여요. 네. 아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는. 아 이거는 저도 안 가지죠, 네. 공짜로 줘도 안 쓸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제 뭐 지금 피가 26에 딜러가 없는 상황이다? 네 선받자만 보고 게임해야 돼요. 아 선받자만 그냥 기도한다? 자 이렇게 안 풀렸을 때는 네. 이제 등수 하나 한 6등 정도 기도하면서 게임해야죠. 아 6등? 네. 이거 입딜 한번 넣어보세요.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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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시원하잖아 이거. 와 시원하네. 봐봐 이거 리신 두 턴 써서 이긴 거 보이죠? 아 그러네요. 피를 아낀 거예요 이거는. 와 네. 리신이 너무 좋은데요? 그쵸. 리신은 그리고 입딜이 반이다. 입딜이 반이다? 네 그쵸. 와 이즈리 열패. 이즈 페어까지. 이거 이상한데 근데 뭐 뜨라는 애쉬는 안 뜨고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좀 이상하네요 진짜.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깨알로 야쏘가 추방자를 받으면서 이제 삼성은 아니지만 와.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쵸. 살짝 그 느낌. 근데 뭔가 시너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되게. 근데 이거 뭐 시즌 3인가요? 선받자가 없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재부팅 한번 해야죠. 아 이번 판 나 전판에 좀 1등 잘 풀려서 재부팅 한번 할거 그랬네.
그쵸, 이거는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 주검까지. 돈 많고 애쉬 선반 너만 오면 꼭. 선 너만 오면 꼭. 애쉬. 그쵸. 이런 건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딜러, 무조건 딜러. 아, 돌려? 딜러만 보세요, 그냥. 돌. 네. 딜러.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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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와우. 어? 뭐야 이거? 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킨드 팔고 진 쓰죠 그냥? 유동적으로 와, 이렇게 해야 주는 돼. 대로 유동적으로. 그쵸 그쵸. 주는 대로. 네. 주 논 대로. 3템 다 받고 리신한테 그냥 주권 박으세요. 네. 오케이. 자, 확실한 건 뭐냐? 네. 진 이성보다 애쉬 이성이 좋아요. 아, 애쉬 한 마리 뜨면 바로 팀 팝니다. 지금 이제 살짝 서브 딜러 한 마리 이제 뜨기 전에 살짝 이제 사은품으로 뜨는 느낌? 아, 자 현웅 묻히고 현웅 묻히고 주권 풀스택 쌓이고 이즈레 공 한 번 더 또 사타 사탕 아, 느낌 너무 없네. 이래서 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회피가 떠가지고. 아, 지금 회피 팀 두 개잖아요. 계속 리롤 칩니다. 이거 팔고 돌릴까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롤 돌리다 애쉬 1성 뜨면 팝니다 저는. 그 1성에 선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팔고 치죠 그러면. 안 뜨면 망해가지고 이게 살짝 보험 느낌인데 모이 선밭이라도 놀아야죠 이러면. 롤. 아 왜 팔았어요. 아 미치겠네. 워윅한테 풀템. 어쩔 수 없다. 이거 플랜 B로 가죠 이거. 신성으로 넘어갑시다. 네. 워윅한테 풀템 주세요 그냥. 윤혜야 보여줘. 샤르크. 그렇지 잘 끌었고. 리신 그렇지. 와 이즈리얼 공 좋았고. 아니 워윅 이거 실명 먹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으아. 아 낫배드. 한 네. 턴만 더 버티면 순방이에요 이거. 어떡해요. 초반만 갔다 오면 순방. 윤혜 붙이고 이제 워윅 선바짜 뜨는 거죠 신성으로. 게임 끝. 근데 돈이 없는데 이거 다 쓸까요? 뭐 재활용인가요? 아니요 이거 안 살게요 그냥. 기분 나쁘네요 이거는. 돌. 돌려도 뜨면 못 사요 돈 없어서. 아 돌이요 빨리 돌이요 급해요. 돌. 아 잠만 안 되고 롤 돌. 탐캐치 팔고. 잭스 야소 대신 잭스. 다신성. 와우. 오케이. 됐다, 한 턴만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로 합시다. 멸망전인데 일단 제 고학인데 우리 애들 다 약해서 고학 적용 안 돼. 그쵸. 이코아 이즈리얼 궁 좋았고. 그렇지 좋아. 우리 와 느낌 있어. 우리 똥개 쪼만해서 거의 신성 터졌고. 오케이 그렇지 버텼어. 버텨 힐 피읍해 피읍. 아 이즈리얼 오코 이성. 아 이게 뭐 재부팅을 안 한 것도 있고 뭐 이제 처음에 1, 2등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한 판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아 그쵸 첫 판. 네 이거 네. 야쏘 각도 안 나왔고 이거는 뭐 네. 애쉬가 한 마리도 안 뜬 게 말이 안 돼 일단. 그쵸 그거 뭐 8레벨 100원 정도 돌린 것 같은데 진짜 말이 안 되네. 애쉬 한 마리도 안 뜨는 게. 그쵸 이거는 그냥 운이 안 좋다 뭐 그 정도로 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네. 그쵸. 그래도 뭐 리신으로 재미 좀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쵸? 다음 판 가죠. 아 이거 제접 한번 해야겠네. 네 이거 제접 한번 하시고 네. 슬슬 약발이 떨어질 때 됐으니까 네. 막판으로 해야겠네요. 아 그쵸 막판 깔끔. 마지막 이제 마지막 약발 끌어모아가지고 네. 순방 한 판 하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교육방송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오케이. 첫 번째 판 2등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일단 이번 판에 기물이 안 뜨면은 딱 제접을 하면 잘 뜨더라고요. 제접 한번 하고 큐 바로 돌릴게요 님들. 표면님이 진짜 잘하시네. 게임을 너무 지능적으로 잘하시네. 아 이거는 욕 안 할게요. 진짜 애쉬가 너무 안 떴잖아. 그쵸? 미치다. 저 왔습니다. 아 잘 보고 오셨나요 선생님? 아 네 그쵸 시원하네요. 막판은 살짝 생각이 드는 게 야쏘를 시청자분들이... 진짜 하고 싶긴 한데. 네 야쏘를 제가 진짜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어떤 덱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시청자들 네. 분들을 배려해서. 자 네네. 여러분 무슨 덱 보고 싶나요? 요즘 유행하는 독버섯 덱 보고 싶다는데요? 독버섯이요? 네
제가 어제 독버섯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독버섯 카타나 아펠. 그리고 카타나 아펠. 아 아펠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선생님, 좀저 재미가 그냥 없으시지 않을까. 네, 그쵸. 마지막 카타는 판 이제 야쏘 대게 치면 안 됩니까? 오케이 야스오 데키로 갑시다 누가 그러면. 가든, 오케이. 누가 따라오든. 그냥 둘중 하나 그냥 한번 겹쳤을 때 순방하는 법. 죽어보자. 아 겹쳤을 때 오케이 순방하는 법.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주특기 아닌가요, 야쏘? 그쵸. 야스오 저는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할때 제가 아까 리신 궁모션의 이쿠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저는 실제로 진짜 챔피언이랑 교감하면서 제가 진짜 플레이할 때도 리신 쓰면은 실제로 이쿠라는 말을 쓰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아까 게임 이거 육광신 하시는데? 갈리오 발차는 거 맞죠? 네, 혼자 해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저번에 한번 진짜 크게 이쿠라고 말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실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네. 들어와서 같이 이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이제 오자지간도 돈독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게임이라는 그쵸. 게. 와, 이번 판에는 일단은 챌린저가 3명이나 있어요. 일단 챌린저 3명 거의 뭐 분석을 해보면 일단 초반에 뭐 솔라리 갑바 같은 거 먹고 이약 물고 피 관리. 아, 그쵸. 일단 요즘 챌린저 분들은 이제 이약 물고 피 관리를 많이 하고 네. 이제 뭐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분들은 이제 단기간에 빨리 챌린저를 찍고 싶으니까 자기도 욕심이 나니까 네. 위로드가 많이 하는데 야스오 아, 겁먹으세요. 야소검. 네. 못 먹으면 조개, 못 먹으면 장갑, 못 먹으면 고기. 선생님, 못 초반보다 먹으면 야무지네요. 그런 말 하지 네.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뭐 먹어 하면 그냥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우. 미친다. 뭐 8명이 겹치든 저는 무조건 먹어요. 그쵸? 그러면 야소검. 이제 채팅창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야쏘 갈게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네, 그렇게 점 붙이는 거 너무 좋았고요. 이제 네, 이번 판은 이제 마지막 마침표죠? 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첫 판, 두째 판에 강의했을 때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견제 이런 거랑 뭐 네. 배웠던 거를 총합해가지고 네. 이제 해보는 연습을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일단 쌀뜨물, 아침 햇살로 대처했구요. 그쵸? 와우. 아, 너무 좋고. 좋구요. 그렇지. 와우. 점지판이네. 이런 거 보고 점지판이라 하거든요. 네. 다음 판 야쏘 이성된다 이러면 뭐 배달 하나 더 시키세요. 후식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그런 거 네. 후식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하면 돼요. 배스킨 라빈스 시킬게요. 네, 그런 거 좋죠. 일단 일성 다 사주시고 야쏘 있어요가 어디야 이거? 어디? 아, 따라가야죠. 저희는 이미 그거 네, 했잖아요. 그쵸. 네, 약속했잖아요. 네. 이 친구 연원? 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제 안 되나? 팔면이죠. 이자. 와우. 무조건 이자.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와우. 후식 시키시죠, 이거. 마오카이랑 탐켄치 사고 이거 이렇게 2, 3까지 올려주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살짝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지금 이제 후식 살짝 시켜주는 타임. 배달의 민족 좀 킬게요. 그러면은 네네네네. 저희 동네가 좀 빨리 닿기 때문에 빨리 시켜야겠다. 아, 네네. 그리고 바닐라 공장 저분 같은 경우에는 선바짜 네. 야쏘 3개잖아요. 저희는 자연빵 3개 선바짜 뜨면은 6개.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야쏘 4마리 남은 거예요 지금. 저이 근데 친구는 저 이제 사람은 6마리 어 남았잖아. 와 맞네요. 보세요, 이제 템도 여는 2개 답이 없는 거죠 와 그냥. 갑바까지 오케이. 기적의 계산법. 바다가 가스 들어가 버릴 거예요. 와우. 그쵸. 저희 4마리 남았어요. 피오라 사시고 이결 넣어주시고 돈도 많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할 거는 네. 여기서 이제 뭐 넣을 거 없으면 뭐 잔나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할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 기선제압, 둘째 바닐라 공장. 이 사람 것만 서치 계속. 누가 더 기물이 많나 이러면서 기세 싸움을 하는 거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선제압부터 들어가면서. 기선제압 네, 이겼으면 그쵸. 좋겠네요. 저 친구가 템을 써서 이긴 건 힘들 것 쳐다봐주고 딱 멈춘 같고. 네, 다음. 한트로 2번. 오케이, 이러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이 새끼 뭐지? 이러면서 이제 서치를 못 한다고요. 그쵸? 깔끔하게 지는 거 나쁘지 않고 살살 친 것도 와우, 좋고요. 좋아요. 깔끔하네요, 이거. 와, 야소 그렇지. 하나. 한 마리 자, 남았네요? 이제 제가 뭐라 했죠? 이거 바닐라 공장님 거 계속 서치하랬죠? 네. 이제 네 귀엽네요. 마리? 네, 노이자의 노이자? 야쏘 4마리, 우리 야쏘 3마리 남았는데 지금. 그니까, 아, 4마리 남았구나 우리도. 눈물 아, 두 개? 저희는 야쏘 3마리 남았고 그쵸? 저분은 이제 저희 두 마리 남았죠?
아, 세 마리죠. 그쵸? 선바자에 야수 두 마리, 세 마리. 그쵸? 그리고 저희는 20원 이자까지 오른쪽 다 날리면 되잖아요. 기선제압. 와우. 기선제압이 친구까지. 달려간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초반에 서치할 멈추고. 틈이 없게. 오케이. 이런 당황했는데요? 보세요. 네, 반대쪽 이제 말없이 다시 제자리 돌아가십니다. 이자. 오케이. 깔끔하네요. 오케이. 여기 딱 이 포지션. 그쵸. 미쳤다. 야수 선받자. 깔끔하게. 아. 오. 아, 까비 야수 다섯 마리. 배달 언제 도착한대요? 먹으면서 시청자랑 소통 좀 하죠 이거. 60분 떴어요 선생님. 아, 아쉽네. 아쉽네. 소통 각인데. 이러면 그, 네. 킨드 사시고. 킨드 사고. 야수 한 마리에 킨드. 남이 빼고. 어, 선지자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래도 뭐 해봤자 저거 물방울 한 번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네. 이런. 어, 동글님 나이스. 이런 거 좋아요. 야수 저거 인싸되는 거 살짝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 나 저는 몰랐어요. 네, 진짜. 네, 이거는 뭐 딱 네. 설계하신 거 아닌가요? 그쵸. 시청자분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네. 겹치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 컨트롤 2번. 오케이. 이러고 다시 돌아가 줍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다. 네라고 쳐주시면 뺄 거예요 아마. 네, 이제 마침표 찍었어요. 저희가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사람이 지팡이를 먹는다? 이런 봐봐, 룰루 집었잖아. 베이가 각을 보는 거지. 피규어를 모으겠다. 이거를 그쵸? 이제 살짝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지금 챌린저고 네, 자기도 그쵸?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템 각이다? 이러면 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가 그쵸, 원래 오늘만 사는 놈이 제일 무섭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쵸. BF 먹나요? 아, 잠시만. 네, 주검. 오케이. 주검 견제했고 바닐라 공장님이 이제 지팡이를 먹으면 야수 독식. 자, 바닐라 공장. 자, 지팡이 쪽으로. 자, 중계할게요 옆에서. 자, 네. 어디로 뛰어가나요? 어, 아, 이제 이 자, 사람 입장에서 눈물 절망적이죠. 눈물 하나 더. 자, 눈물 하나 더. 나. 오케이. 이러면 야수 독점. 이러면 이제 기분 좋아서 컨트롤 3번 정도 한번 앞구르기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 정확히 아시네요. 이거 전설이를 아시네요. 저 전설이를 제가 이제 전설이도 연구를 좀 하기 때문에 요즘에. 네. 이 정도 다 외우고 있죠 기본적으로. 아하. 칼리스타. 칼리스타까지. 좋고요. 야스가 안 뜬 게 좀 아쉬운데. 네. 아마 돌거북 끝나고 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481리롤 치지 말고 슬로우 킴리롤로 이제 찾으면 됩니다. 좋네요. 근데 만약에 돌거북까지 야수가 6마리다. 네. 바로 48 때려 박는 거지. 6마리일 경우 48. 그쵸, 주권 박아주시고. 이거 배치 언제 잭스가 한 마리 더 주면 네. 아, 이거 시청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여기 그쵸? 고정으로 할게요. 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아, 어릴 때 눈높이 하셨잖아요. 그쵸, 수준 고려 중입니다. 네. 예전에 눈높이 많이 했죠. 네, 그쵸. 피맨님은 뭐 그냥 하는 네. 거죠. 눈높이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싱크비겠습니다. 네. 싱크비가 뭐예요? 싱크비라고 그것도 눈높이랑 뭐 비슷한 거 있거든요. 구몬 같은 느낌의. 아, 싱크비라는 게 그런 걸 했었죠. 네네네. 이러면 이제 칼리스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져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칼리스타 킨데드 빼고 그냥 야수 한 마리 더 무조건 져야 돼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네, 약하게. 좋아요. 무조건 져야 되니까. 오케이. 팔면서 1원짜리 사서 확률 높인다? 그쵸. 미친다. 보세요 이 사람 지금 P84 행운 연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끊었다? 이 사람 맥락 끊기는 거지. 컨트롤 2번 바로 견제까지 해주고. 오케이, 제자리로. 그냥 지금 기분 상당히 나쁘거든요. 연패 플러스 행운도 어중간하게 먹었어. 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돌거북에서 저 사람 행운 먹... 어, 뭐야 이거. 에, 장난치지 마. 어? 아, 피갈리 됐네. 네, 나 빼. 와, 이거를 이제부터 이기면 되니까. 와우.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됐건 야수하기로 결정났잖아. 그쵸? 이거 1코 다 파세요. 1코 다 팔고 놓치세요 지금요? 두 번. 네, 두 번. 빨리 빨리 빨리. 두 번. 두 번. 아, 잠시만. 이거 일단은 못 잡을 것 같은데? 네? 아예 주검인데요 선생님. 아, 오케이 오케이. 추방자들 다 봤잖아요.
실드가 몇 갠데. 왜 겁주세요? 진짜 철마가 갑자기. 사람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왜 겁주세요, 선생님? 야, 깔끔하네요. 수운가까지? 수운가? 미쳤는데? 야스오는 첫째는 수운, 둘째는 수운, 셋째도 수운. 미쳤는데? 뽀네? 미쳤는데? 결? 8결? 이거 베스킨 언제 온대요? 자, 30분 남았대요. 아, 미치겠네. 아니요, 이거는 포네를 써야 돼요. 아, 포네. 그러니까 8결도 좋은데 우리는 이제 야스오 템을 템이 우선이니까. 일단 리롤. 50피바부터 천천히. 준비되어 있다. 먹잇감을 찾았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잭슨 좀 찾고 싶은데 4결을 좀 넣고 싶어서. 한번 더 돌려보고 안 되면 다 그냥 다 팔죠. 오케이, 이러면 그냥 포원에 아무한테나 받고 칼리 넣어줍시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어차피 근데 이 판 보니까 네. 베인 리롤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야스오는 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쵸? 네, 이런 사람들. 야스오를 견제하고 있네요, 이거. 어. 저는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네. 이제 베인 삼성이 찍히더라도 같이 갑니다. 야스오 이제 베인한테 결투가 토큰을 준 한이 있어서라도 저도 견제를 쳐줍니다. 이건. 오케이, 저도 못 참겠네요. 가자. 네, 전 이거는 진짜 두 눈 뜨고 참을 수가 없네요. 베인 선받자 뜨면 살게요 그냥. 네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아 아니다 너무 늦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기 야스오 한 마리 찍혀 있는 곳에 가서 와우 4결 오케이 롤 와우 잭스까지. 야스오 선 받으면 바로 그냥 6결 롤 6결 와 잭스페어 나이스 이자 가자 와우 오케이 여기까지 깨진 김에 한 번 더. 이거는 티모 한 마리 사서 올리고 싶긴 해요. 근데 왜냐면 이긴다? 아니다 야스오로 이기죠. 상황 너무 좋고요. 아 미쳤다 이거는. 야스오 지금 두 마리 남았죠? 그쵸. 단 두 마리. 단 두. 저는 이제 야스오가 왜 좋냐. 네. 그러니까 이게 늦게 삼성 떠도 네. 순위가 되더라고요. 아 순방이 된다. 네. 제가 어제 야스오를 했을 때 네. 4-2에 야스오 삼성을 지켰는데 2등이 되더라고. 4-1에요. 4-1에요? 4-2에 야스오 삼성 지켰는데 2등을 했어요. 그만큼 뭐 이제 템만 이쁘면 할만하다. 템만 좋으면 네 수운 만들어지면 진짜 수운의 야스오 삼성 기준이면 요네 없이도 4, 5등까지는 볼 수 있어요. 와 야스오 나이트 50 50 넣어야 돼요. 피오라 빼고 네 신청 넣어주고 한 번만 딱 까비 피오라 까비 피오라 이성 오케이 이러면 짜오 빼고 네, 와 딱 군더더기 없네요 막힘없이. 그쵸 그쵸 밥 먹고 이것만 했다니까요. 오케이 이자까지. 그리고 막다는 이용에 딱 한 번. 딱 한 번. 딱. 아 까비. 까비. 저 베인 선바지였으면 좀 망설임 없이 바로 샀거든요. 아 저도요. 저도 못 참았어요. 네네. 베인 선바지였으면. 이자까지 깔끔하게. 오히려 여기서 세게 한번 지는 게 좋긴 해요. 수은 만들어야 돼서. 저 수은 딱 먹으려면 장갑이 조금 인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기는 것 또한 나빼드 어차피 이기는 것도 살짝 되는 것도 좋다. 연패 이자 오케이 이런 이자면 너무 맛있죠. 미쳤죠 그냥. 자 장갑 장갑 입걸려, 장갑 눈앞에 들어간다. 웃고 있긴 한데 자 이 친구 분석해 볼게요. 안 먹어요 장갑 이 친구. 그쵸 안 먹어요 이 친구. 오케이 안 먹어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베이가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장갑? 장갑 기분 좋게 한번 볼게요. 순위 두 개 올랐네요 이거. 미치다. 지금까지 한 3등 정도? 3등. 네, 깔끔하네요. 미치다. 막템을 이제 정손이나 네. 군함 뭐 그런 쪽으로. 정손이나 막템을 딜템으로 하나 빼주시면 깔끔하죠. 네. 오케이. 주검 순 루난이나 주검 순 루난. 근데 저는 좀 루난을 좋아하는 게 네. 이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와. 진짜 잘 녹아요. 아이스. 롤 한 가지 먹자. 딱. 와. 요적으로. 네, 한 번 더. 딱. 와. 오케이. 자연빵. 1-1-1 1-1-1 마리. 네 개 놈. 뭐 이게 구조적으로 뜰 수밖에 없긴 해요. 미치다. 아무도 안 가고. 붙이고. 원래 이게 한 번 더. 폰에 없어 가지고 여기서 끝나거든요. 아니요. 롤은 참고. 뭐 올릴까요? 뭐 이제 럭스? 싸구려 두 마리 아무거나 올리시죠.
시청한 모두 수준 고려해가지고 좀 약하게 올리면서. 네, 수준까지 약하게 올려도 이긴다. 바가 벌리면서. 그쵸. 마오카이가 딱 스킬 딱 쓸 때쯤에 룰루가 딱 커지게 할 때쯤 딱. 그쵸. 그렇지. 아, 너무 좋았네요 이거. 좋았다. 근데 이거는 미리 박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쵸. 저희는 이거를 강의 중점이 살짝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쵸. 방금 건 좀 아쉽네요. 이러면서 업치다가 그냥 결투와 선발자 같은 거 뭐 칼리스타 뭐 짜오 이런 거 뜨면 그냥 사시면 되고, 이대로 그냥 8렙까지 가서 요네 한 마리 찾으면 이제 살짝 1, 2등 싸움 하는 거죠. 아, 그쵸.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 궁금하긴 네. 할 거거든요. 선발자를 뭘 집어야 그쵸. 되는지. 그쵸. 저는 그냥 이제 이대로 가다가 뭐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솔직히 베스트라는 건 없는데 그냥 네. 결투가 선발자 아무거나 잭스 그나마 잭스? 잭스? 삼, 잭스 네, 잭스가 보니까. 원딜 상대로 잭스가 좀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럭스도 1열에 올려주면서 그냥 뭐 편하게 네. 럭스도 1열에 자신감 있게 궁스를 하는 거죠 그냥. 그쵸. 때려봐라 나는 신성이다. 그쵸. 궁은 한 번은 무조건 쓴다. 신성 빨리 아. 터친 다음에 바로 면상궁 이 느낌. 수은 있거든요. 그쵸. 주검이거든요. 선받자 아니어도 삼성이거든요. 그냥 바로 크. 아, 시원하네요. 싸벌리겠네요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어, 업 한 번 더 눌러야죠. 뭐예요? 어? 그렇지. 어, 어 나이스. 눌렀죠? 나 빼드. 야, 그러면 이제 잔나 살짝 넣어주시고. 잔살? 네, 잔나 넣어주시고. 잔나도 1열에 놔둬주시면서 좀 자신감 있게. 잔나도 1열에 자신감 있게. 네 이렇게. 배치 지금이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본 것 중에서. 오케이 깔끔하네요. 이거 솔라리 받고 아,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쵸 그쵸. 좀 자신감 있게 게임을 하면 그냥 뭐 안 될 것도 되고.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7레벨 찍고 한 30원까지 돌리면 안 돼요? 아 저는 안 돌립니다. 왜냐면 바닥을 쳐도 8에 터쳐라. 아. 요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네거든요. 아. 오케이 루난 각 나왔고 루난 자연방에 솔라리 우승인데요. 예. 네. 우승이요? 이거. 네, 우승 우승. 네. 그냥 이거 이제 피오라 가운데 놔두고 피오라한테 네. 솔라리 주고 루난 주면 이제 뭐 그냥 이러면서 이제 디저트 오면 디저트 온 거 먹으면서 그냥 게임하면은 점수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으니까 루난 박으시고. 그리고 막템은 이제 기물 먹어야 돼. 기물 요네나 리신. 와 여기서는 이제 기물 4스테이지는 기물. 그쵸. 그쵸. 여기서 템을 다 맞췄으면 다 네. 그냥 이제 기물만 먹으면 돼요. 와 말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여기 상황에서는 템이 어떻게 나오든 다 쓰겠네요? 그쵸. 뭐 구원 나오면 구원 줘도 어... 되고 그... 뭐 레드 나오면 레드 주는 거고 거기서 딱 효율 좋은 아이템을 자기가 캐치해서 다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게 네. 우리가 잔나 럭스를 1열에 배치하라는 게 그냥 뭐 진짜 시청자들의 수준 뭐 그런 거 그냥 변명이고 네. 방금 카타리나 점프 뛰시는 거 봤죠? 그쵸? 점프 뛰어서 원래는 딜로스 없이 잔나 바로 때리는데 잔나 때리러 걸어왔잖아. 그쵸? 다 계산된 거라고 이게. 아 밑에 있었으면 솔라리 못 받고 카타리나 그쵸? 바로 궁 돌리면서 그쵸 솔라리 못 받았으니까 카타리나한테... 궁도 못 쓰고 그쵸 그쵸 카타한테 조롱당하면서 이제 뭐 그쵸. 치감도 묻고 뭐 그럴 텐데. 근데 상대가 딜로스도 생기고 하니까 1열에 둬서 상대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그쵸 미쳤다. 랩업 해주면서 그러면 업치고 그냥 뭐 넣고 싶은 거 뭐 시청자들분 시청자분들 뭐 채팅해서 넣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넣을까요 선생님들? 여기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냥 뭐 아무거나 넣으면서 이제 소통도 좀 하고 하는 거죠. 럭스요. 럭스? 그럼 럭스 한 마리 더 넣죠. 누누요. 럭스요. 럭스가 두 표니까 럭스를 넣을게요. 오케이. 이러면서 이자 봐주고. 보세요. 제가 말했죠. 챌린저분들 솔라리 만들고 이 악물고 피갈. 이게 딱 아, 딱 맞네요. 네, 이게 표본이에요. 지금 챌린저들이 이제 어떻게든 4등 받으려고. 네 그쵸. 피 관리만 잘하면 순방위가 요즘 쉽기 때문에. 근데 어떠겠어요. 결국 이렇게 네. 좆빠지게 피 관리해봤자 빠춤코 완성된 못 이기는데 럭스 1열에 놔두고 그냥 럭스 한 마리 뭐 럭스 1성 두 마리 넣었는데 이겨버리는데. 그쵸 저 지금 게임 한 손으로 하고 네. 게임 한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한 손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냥 마우스만 딸깍딸깍 해도 그쵸? 이제 뭐 순방하는 스쿼드라서 그냥 소통하면서 선받자도 뭐 필요 없네요 진짜. 네 그쵸 그냥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이 정도 과학이 나와요. 아 저는 항상 게임할 때마다 이 정도 스쿼드 나오면 이제 살짝 폰 켜가지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서 노가리 좀 까고 이제 뭐 연락 못한 친구들이랑 연락도 좀 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거든요. 아 어때요 선생님? 네, 다양한 아 이거 좋았어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애들 상대로 이제 잭스가 왼쪽에 있는 게 좋죠. 어?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애쉬는 네. 뭐냐 야스오는 무조건 여기 오른쪽 여기다가 돌아던데요? 아 안돼요 안돼요 이러면 이제 애쉬가 거하게랑 템 나오면 야스오가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잭스가 무조건 원딜 대가리에 놔두면서 네. 잭스 궁 두 번 돌면 무조건 이기고 해요 거의 싸움이. 네. 근데 한 번 돌고 녹았다 이러면 이제 거의 한 70%로 지고 네. 잭스가 궁을 두 번 돈다 이러면 무조건 이겨요 원딜 상대로. 와 섬세하시네요. 네, 자 괜찮네. 여기서 이제 서풍 먹어도 되고 레드 먹어도 되고 구원 먹어도 되고 뭐 입맛 따라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네. 시청자분들 의견 받아도 되는 거고 의견 받을게요 시청자분들. 벨트 한 장 있는데 잭스의 뭐 먹기? 썸파? 형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안 먹을까요? 아 먹지 말죠 그러면. 네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제 1, 2등을 이제 배려해주는 느낌이죠. 안 먹을게요. 네네네 이 친구들도 안 먹는데요? 아 먹네요. 이게 살짝 예. 네. 이러면 뭐가 먹힐까요 과연? 저는 뭐 잔나 먹힐 것 같아요. 갑바 예상할게요. 네 저도 잔나요. 어우 어, 리신 7렙 자연빵 이거 6개월 자연빵인데요? 이게 저는 왜 뜬 줄 알아요. 왜죠? 방금 초밥에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제가. 아 맞지 이게 보상받은 거예요. 네. 보상이죠. 그쵸 이러면 럭스를 빼고 넣는다? 그쵸 보상을 받았죠? 그쵸 리신은 입딜이 반이다. 입딜이 반이다? 네 기억해 주시면서 입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각 나올 때만 입딜을 해요. 아 각 나올 때? 지금 각을 제가 조금 세게 때렸거든요? 네 벨트는 리신한테 줘. 이코 이코! 아 깔끔한데요? 어, 이거 자바리아 본잖아. 캬 이코! 와 시원하네요. 이코 보세요. 아 이크! 와, 와. 시원하다 그냥. 시원하구만. 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미쳤다. 피규어들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것만으로 재밌네요 진짜. 미쳤네요 그냥. 그쵸? 이게 게임에 사람들이 왜 리신에 미치는지 뭐 그런 걸 그쵸? 보여주는 거지 않나 싶네요. 진짜 리신이 진짜 매력적인 챔프예요. 그쵸? 협곡에서도 그렇고. 와, 미쳤다 진짜. 지려버렸다. 선맞자 없이 그냥 플랜스. 와우. 결투가 칼리타? 그냥 어 그냥 좋네? 뭐 사다가 구레베 갈아주는 느낌으로 게임 뭐 주는 대로 가야 되니까 줬으면 그쵸, 써야죠 그쵸. 잠깐이라도 가야죠. 돈도 많은데 이러고 이제 짜오 빼고 그냥 뭐 신비술사 아 신비술사 들어가 있구나. 그럼 그쵸? 럭스 하나 넣어주고 1열에 놔두죠. 네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약 크립에서 뒤집게 나온다 이러면 그냥 파괴하는 거고. 그쵸 주는 대로 하면 주는 대로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쵸? 이제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해나가는 거지 어떻게 할 건지. 맞죠. 네 리신 세주환이 그냥 가볍게 이쿠 이쿠 깔끔하네요. 와 입딜이 반이다 보세요. 이쿠 이쿠 아 시원하네. 좋았구요.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써요 지금 같은 리롤 덱인데 이거 뭐 벌써부터 신분이 나뉘었잖아. 저 미쳤죠 그냥. 네, 이러면 뭐 게임 못하지. 저 사람 입장에선 지금 아 내가 왜 베인을 했을까? 그쵸. 저 사람처럼 야스오로 하면 어땠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저희가 초반에 초반 네. 단계에서 이제 기선제압을 했던 것도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다 기선제압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바닐라 네. 공장님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 기세에 못 이겨가지고 네. 이제 피규어 모으기로 꺾었다가 결국 그쵸? 이제 피가 15. 그쵸. 저희가 기선제압을 아까 안 한 게 아니죠. 그쵸. 네 보세요. 야스오 가볼게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결투가인가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죠. 그쵸. 저희도 정중하게 대답을 했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페어 플레이죠. 챌린저 관에서. 그쵸. 깔끔하네요 그냥. 네. 너무 좋네요. 이런 그냥 구랩 달려서 그냥 구랩에 이제 뭐 선받자 요네라던가 뭐 그쵸. 그런 거 뽑아주시면 되고. 와우 세트. 세트까지 그냥 뭐 살짝 써주시고 세트. 그쵸. 그리고 아이템을 분배하자면 어, 벨트 한 장 있건. 이거 서치 좀 해가지고 서치 덧발톱 덧발톱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이거는 주롯의 정손가죠. 네. 주롯의 정손? 미신 주롯의 세트한테 정손 주다가 요네 뜨면 요네한테 갈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레벨업은 눌러놓고 이제 구레베 칼리 팔고 이제 그거 하면 됩니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8결이 뜰 수도 있으니까 싸우는 잠깐. 그쵸. 깔끔하게 저희는 뭐 여기서 져도 되잖아 이제. 그쵸? 구랩 가는 단계고 구랩 가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그냥 뭐 이제 노가리도 좀 까고 그쵸. 뭐 여기서 그냥 F만 누르면 돼요 그냥. 그쵸 뭐 라운드 오케이. 지날 때마다 F만 그냥 딸깍딸깍. 그쵸. 그냥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살짝 하면서 이게 뭐... 리롤 되게 진짜 큰 장점이지 않나. 그쵸. 할 게 없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이제는 이제 한번 졌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 이제 서치를 한번 해보고 현혹이 의미가 있는지 신비가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친구 일단 여기는 신비 현혹 둘 다 괜찮고. 그쵸. 신비? 여기는 신비 현혹. 현혹? 현혹? 여기 현혹. 현비 현혹? 아 신비 둘 다 살짝. 신비 현혹? 신비 현혹 뭐 둘 다 의미가 있네요. 저 둘 다 필요해 보여요. 네 그쵸. 그러면 그냥 구랩 가서 그냥 밸류 넣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저 뭐 이 친구도 뭐가 없네요 그냥. 야쏘 바보들 아닌가요 이거? 어? 이거는 뭐 진짜 이렇게 네. 어 뭐야 리신 어디 갔어? 그냥 하지만 피오라 응수 느낌 다르잖아요. 리신도 좀 빠져줄 때로 안 해요. 아 그쵸. 주인공을 조금 야쏘니까. 그쵸. 이따가 하나 보여준다고 하고. 리신이 개념이 좀 있네요. 네. 빠질 땐 그쵸. 빠지고 할 땐 해주고. 해줄 때 해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뭐 저희가 F키만 누르면서 노가리 깠는데 벌써 두 명이나 죽었어요. 어 벌써 어쩔 수 없는 거죠. 피규어 모으다가 한 분 죽으셨고 이분은 또 한 분은 뭐 이거 의문사 하셨는데요 그냥. 대가리 깨져서 뭐 베인하다가 죽으신 네. 것 같고 그쵸, 살짝 그 그냥 F만 식사당하신 게 아닌가. 네. 저희는 그냥 F만. 이러면서 요네 뜨고 하면은 그냥 뭐 얘기 좀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1등이거든요. 그쵸 미쳤죠 그냥. 잭스 위치만 좀 옮기고 싶긴 한데 이렇게 조금 어 나쁘지 않네요. 상대가 근데 이크 안 공각을 세고 조금 하네요. 봐줬어요. 그쵸. 아 이크. 좋네요. 이크 저크야. 아, 오케이 그냥 럭스 공각까지. 전초가 그냥 아트네요 아트. 아 그냥 죽어버리네요 상대가. 아 아쉽고요. 아, 장난감 죽었네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아... 아 아직 팔렙 구랩 가서 더 세질 게 많은데. 그쵸 뭐 지금은 네 살짝 힘 숨진 느낌인데 저... 저희보다 더 찐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직 힘을 숨기고 있는데도 이겨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그쵸. 뭘 먹을까요? 게임이 너무 어 솔라 가엔이 제일 좋아요. 리신 가엔 주로시더라도 리신한테 가엔이 있으면 이제 가엔 네. 터지는 모션에 꿈 터지는 거 알죠? 그쵸. 살짝 그게 사기거든요. 안 되면 솔라리 안 되면 솔라리 가엔. 아 그냥 어, 깔끔하네요 가엔. 네 앞에서 냄새 맡는 척 하다가 먹어야죠. 냄새. 아 좋네요. 아, 좋아요. 무슨 냄새였죠 방금? 찌린내 나는데요 쓰레쉬. 오케이 가엔 좋고요. 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 근데 게임이 진짜 너무 쉽네요 표면.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크립 끝나고 나서. 아니요 이제 그냥 크립까지 돈 째다가 크립 네. 끝나고 칼리 팔고 그냥 바닥 한번 싹 찍어주면. 아 요네 조율 선바 뜨나요? 그쵸. 아, 넣어놨거든요 이거. 미치다 바라이크. 그쵸 말 안 되긴 해요 이게. 뭐 앞에 뭐 세트 한 마리 세워놓으면 다 되는 줄 아네요 이 친구들. 좀 죄송한데요? 세트는 그냥 뭐 요네 뜨면은 요네로 이제 목 돌려주면. 아 열받은데요? 그냥 차버릴게요. 진짜 뻘궁 쓰거든요. 네네. 오케이 자 보자 세트야. 어? 어? 아 나패드 나패드 살짝 힘순지 모드잖아요. 와 야쏘 와. 뭐야 방금 순간이동했는데요 이거? 와 야쏘 뭐야 이거 승부조작 아니야 이거? 승부조작인데요 방금? 뭔데 이거? 어? 이신이? 에코! 아 까비 아 까비 시원할 뻔했는데 살짝 이제 그러니까요. 똥 싸다가 이제 살짝 안 나오는 느낌. 시원하게 날려줬어야 됐는데 싸다가 그러니까요. 살짝 이제 잘린 느낌. 그게 좀 야쏘가 옆에서 방해를 했네. 그쵸 자기가 어? 주인공 하려고. 그쵸. 아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하겠다는데. 그쵸. 해줘야죠. 이러면서 유미 자연빵. 연자빵. 미친. 미친.
결투가 리신 쓰면 이제 좌리신 우리신 해가지고 그냥 뭐 좌리 우리 X반도로 서로 내 이제 공놀이 하는 느낌으로다가 X반도 공놀이 자 오케이 이제 배치만 봐주고 지금 이 각도가 느낌적인 각도로 봤을 때 저 어 이거 암살자 없나요 혹시 저희 살 수 있는 기물 중에 카타리나 사서 넣었어야죠 뭐 하세요 아 카타리나요 다음 크립에서 암살자 시너지 뜰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뜨면 이제 그냥 바로 암살리신 해가지고 그냥 뭐 워익 재워버리는 그런 구도. 뒤에서 그냥 시즈 모드 박으면 워익을 차버린다 저. 구랩 상대로 이 정도면 잘 싸웠다 그 정도로 저, 말하고 싶네요 한 번 져준 거죠 그쵸 그쵸 왜냐면 아직 힘순진이기 때문에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살짝 맛만 보라고 그쵸 럭스 사주시고 모렐로? 현옥이 의미 있으니까 모렐로는 요네 뜨면 요네? 아니면 리신한테 줘도 좋고요 리신이 그쵸? 그 이제 당구를 차면서 그쵸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칼리 팔고 짜오 넣고 네 이러고 잔나 네. 대신 짜오 일단 넣고 넣는다 치면은 일단 6결 베이스에 선받자 5코 선받자 넣을 거거든요 네 요네 리신 그리고 뭐 릴리아 선밭 넣어도 넣을 것 같고 그냥 미디 레벨업 하죠 됐어요 이제 안 보더라도 오케이 이러면 칼리 팔았으니까 이제 돌려보죠 한 20원까지 요네 바로 자연빵 연자빵 네 일단 이러고 잔나 빼고 네 오케이 5코 선밭자 노리면 됩니다 리신 이거는요? 아 나무는 안 돼요 나무는 안 돼요 나무는 안 되고 오 네, 나무, 어, 그렇지 넣어놨다 했잖아 어, 와 조율룬에 우리가 생각한 거 맞잖아요 네 미쳤다 이대로 올리면 끝나네 그쵸 이러고 이제 모렐 주고 살짝 이제 여기서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이렇게 네. 올리는데 어 요네가 좋을 수도 있는데 리신 당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당구가 빠르게 빠르게 많이 하니까 뽕아짓 했네요 이거는 근데 뭐 요네가 들어간 가치도 순간. 없는 그런 거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요네가 들어간 순간 야스오가 일단 미친놈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트가 뭐 아무리 뭘 해봤자 자, 이러면 이자를 볼 수 있나요? 아티드를 판다? 그쵸 오케이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보자 리신이 보자. 이성 간단하게 찾아볼까요? 네 리신이나 이즈리얼 세트 대신에 이즈리얼 현옥이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면 유미 대신 이즈리얼 질리언도 모아보죠 오코는 모으면서 오코는 모으면서 네 그쵸 1등 기물 보고 애쉬 삼성 노리고 있으면 뭐 애쉬 견제해 주는 거고 세트 세트 이성 찍히면 쓸게요 그쵸 안 떠주네 그럼 이러면 조합은 네 그 유미 빼고 네 하나 들어가는 걸로 유미 빼고 하나? 이즈리얼 들어가는 걸로 네 오케이 그럼 좋겠네요 유미 빼고 뭐 4신성? 조율자? 그쵸 살짝 그 느낌 유미 빼고 이렐리아? 이즈리얼 현옥 현옥 넣고 유미 빼고 현옥 네. 와우 럭스 보세요 지금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좋다고요 미쳤다 럭스가. 와 럭스가 네. 진짜 좋구만 진짜 국밥년이에요 완전 네? 오케이 리신 이성 나이스 일단 리신 이성이요 이러고 아지를 팔고 롤 한번 딱 일단 지금은 와우 오케이 깔끔 아 이러면 써야 되나? 둘 다 쓸까요? 일단 못 사거든요 한 마리는 일단은 세트 살게. 사고 이렐 올리죠 그쵸 네 이렇게 하고 밸류 끝판왕 자, 3등 배치 봐주면서 아, 이 친구는 좀 귀엽네요 그냥 현옥 들어가면 이기겠다 여기는 워익이 수운이 없어가지고 아지르는 근데 딱히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현옥 들어가는 정도? 갑자기 버퍼 걸린다는데요? 왜 그러지? 버퍼가 걸린다고요? 네 제발 안 끼시죠 들리는 거 저는 저는 잘 들려요 아, 오케이 어 뭐지 버퍼 걸리는 거면 왠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제 방송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 버그만 안 터지면 나이스 와우 아 와우 여기도 방금 1 넣을라 했는데 넣었으면 바로 찼을 거예요 아마 아즈르는 안 잠가도 되죠 네네네 뭘 먹을까요? 도장 있으면 도장이 좋고 침장 침장 못 먹으면? 침장 안 되면 블루 침장 안 되면 어 용발톱? 그냥 방템 하나? 아니면 아 나 용발톱으로 가죠 케인도 있고 하니까 그냥
깨알로. 오케이, 용발로 갑시다. 오케이. 자, 아지르가 안 샀는데도 이 자리에 또 떴어요. 이거 진짜 버그 아, 게임이에요. 그러면 한 턴만 써주고 이제 뜰 때까지만 써줍니다. 누구 뺄까요? 이대를 빼야죠. 3조율을 빼. 아니면 이런 이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결을 내리고 네. 결투가 두 개를 내리고 현혹을 넣는 거죠. 일단 룰 쳐보죠 이거. 룰. 아 이러면 이렇게 한 턴 써야겠다 그냥. 육결 쓰고 다음 턴에 이제 네 네 그거. 3조율? 근데 이 똥개가 수운이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케인 타겟을. 이러면 케인 타겟한테. 네, 칼리한테 줘도 되고 신성 1회한테 줘도 되고 어차피 1회 팔 거면. 아무한테나 줘도 사실 이기는 게임.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현혹 들어가면 이깁니다. 네. 오케이 현혹 들어가면 이기죠. 뭐 놀래실 필요가 없고. 네, 악용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상대로 배치만 보고. 저 이 사람. 자, 근데 행운 먹었나요? 도장 존나게 많네. 도장 수집가 같은데 일단 현혹을 빨리 좀 찾아봅시다. 모르가나 떴다. 이런 모르가나를 쓰면서 결투가 두 개를 내리고. 현혹을 써봅시다. 이제가 제일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 현혹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 워윅 메인이라. 롤 배치 보고. 오케이 맞나요 이거?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이거 그냥 이겨요 선생님. 따라랑 과연 워잉 리신 1기토? 워잉 리신 1기토? 워잉 리신? 현홍부 덮고? 아 이거 외전지 알았다. 아 정말 죄송해요 이거. 왜요? 입딜을 안 넣었네. 아 리신이 힘을 못 쓰더라 이거. 아 죄송해요. 다음 턴에 입딜 넣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서풍? 서풍 좋은데요. 어떻게 이기나? 뭐 띄울까요? 똥개, 케인 아니면 똥개? 똥개를 띄우고 똥개가 최대한 이제 똥개 띄우고 나서 우리가 현혹을 애들이 스킬이 느리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노리는 거죠.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서 현혹 묶게끔. 이지가 진짜 좋은데 안 떠주네. 싸움 궁각을 조금 볼게요 제가 선생님. 네네네 한번 이 모래 묻히는 것도 제가 배치를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입딜 넣는 것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하필 덧발이네. 일단 질련 띄울게요. 오케이. 덧발이라서 제가 차려고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덧발이라서. 네. 이코! 뭐야? 이코. 나이스. 이코야.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아 보여주나? 아니 이거 하체 해주셨어야죠. 아 덧발이고 족버거 걸렸네. 까비 까비. 그래도 2등 만족 아니신가요 이거? 그쵸. 근데 행운으로 연패 타가지고 도장 5개 먹으면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선생님. 네 그쵸. 뭐 이제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이제 행운이랑 이제 니달리 삼성덱 연구해가지고 와 선생님 이거 의도한 건가요? 777점인데요? 그쵸 777. 그냥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올해. 네. 와 이거를 딱 계산해가지고 점수까지 그냥 뭐 설계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미치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강의는 점수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살짝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베인 같은 경우도 이제 피 관리하면서 하고 네. 그냥 뭐 피규어도 모으고 상황에 맞춰서 깔끔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좀 지렸어요. 1등 2등 1등 하셨는데 챌린저 갈 뻔했네요. 그리고, 진짜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쌀뜨물 기선제압. 이거 두 개만 하셔도 네. 순방은 보장되니까 쌀뜨물에 기선제압 거기다 하나 그쵸. 더. 잘 안 풀리면 그냥 깔끔하게 한번 제접. 그쵸. 제접도 핵심이죠. 이 3박자. 그쵸? 3박자가 3일체가 맞춰지면 점수는 무조건 올라간다. 아 그쵸.
점수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표면님. 아, 네, 저도 오늘 뭐 4판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네. 빨리 끝났네요. 너무 깔끔했어요. 네,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표면님.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더 다음에는 하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 4.5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4.5 때 아마 뭐 이제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